오늘 뉴스는 스킨푸드, 영웅견 치치, 서울식물원, 버스 디자인 논란입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다들 아시죠? 스킨푸드인데요. 스킨푸드가 망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거든요. 빚이 너무 많아서 제발 해결해달라고 법원에 손을 내민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니요. 사실 4년간 스킨푸드는 계속 수십억 적자였어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온라인 채널이 부족해서 사기 힘들고 노세일 정책을 고수했거든요. 여기에 메르스랑 사드 터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뚝 끊긴 게 직격탄이었죠. 결국 돈이 없으니까 제품도 못 만들고 제품을 못 만드니까 가맹점에 물건도 못 주고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살려낼 가치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평균 10곳 중 2, 3곳이 제기한대요. 스킨푸드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올해 영웅견에 선정된 아이가 있습니다. 네 다리 모두 의족이지만 아픈 사람들 곁을 지키면서 위로해주는 테라피견이에요. 근데 얘 사실 우리나라 유기견입니다. 치치는 2년 전 한 시골 마을에서 검은 봉투에 버려진 채 발견됐는데요. 다리를 묶고 있던 철사 때문에 다 썩어서 결국 모두 절단해야 했죠. 그런데도 사람만 보면 꼬리를 막 흔들고. 이 영상이 페북을 통해서 미국에까지 알려져서 다행히 좋은 가족을 만났습니다. 맞춤형 의족도 생기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고요. 지금은 이렇게 밝아졌어요. 사람한테 버려진 아이가 이젠 사람을 돕고 있다니 정말 부끄럽네요. 서울의 엄청나게 큰 식물원이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보타닉파크인데요. 이게 얼마나 크냐? 축구장 70개, 70개 크기래요. 일단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해보고 내년에 정식 개원한다는데 이 기간 동안 입장료도 무료래요. 시범 운영이라서 별로 볼 거 없을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13일에는 이루마 피아노 연주회도 있고요. 이번 달에는 주말마다 다양한 행사도 연다고 합니다. 마곡나루역이랑 바로 연결돼 있어서 접근성도 짱이고 24시간 개방되는 공원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가보고 싶어지는걸요. 정식 개원은 내년 5월이니까 아직 공사 중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서울시의 버스 글씨체가 여기서 이렇게 바뀝니다. 갑자기 왜 바꾸지? 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더 잘 읽을 수 있게끔 바꾸는 거래요. 근데 어찌 된 게 글자는 더 얇아지고 정찰력을 강조하던 색도 사라졌어요. 전문가들은 시력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크고 굵은 글자가 좋다라면서 애초에 얇은 글씨가 더 잘 보인다는 건 상식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단체들에 따르면 그런 점은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본 거죠? 아무튼 아직 시범 운영 기간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진짜 모두를 위한 정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